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넬티컬 솔루션이 존재하는 썸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치랑 그다음 FA 결과가 잘 일치함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재질로 이루어진 배선 형태의 구조물을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먼저 글로벌 모델을 구성을 하고 그 글로벌 모델의 일부를 썸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썸 모델링을 할때 원래 있던 형상을 그대로 살려서 썸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 갈색으로 표현된 거는 매우 스티프한 머티리얼이어서 우리가 이 코어 레이어에 스틸 머티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녹색으로 표시된 층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은 200기가파스칼의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고 양 옆에 사이드 재료는 70기가파스칼의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디멘션이 40mm에 5mm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는데 0.1%의 스트레인을 인가하기 위해서 0.04mm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넬티컬 솔루션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등가 모델을 사용한 다음에 썸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응력장과 처음부터 실제 구조물을 모델링에서 나온 결과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가 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E2의 모듈 수를 가지고 있고 에어리어는 A2라고 하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플레이트의 면적을 A1, 그 다음에 모듈 수를 E1, 그 다음에 제일 바깥 오른쪽을 A3의 면적에 E3의 모듈러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거의 등가 모델은 우리가 동일한 A 형태, 즉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인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등가 물성은 이와 같습니다. 즉 전체 A분의 각각의 A와 각각의 모듈 수를 곱한 값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equivalent 모듈러 수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은 별도 아주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 모델링은 E1과 E2, E3를 각각 다르게 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과를 보면 글로벌 모델은 200기가에서 700기가 라운드 오프 에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0.1%의 스트레인을 주고 200기가파스칼과 70기가파스칼에 해당되는 재료의 폼 미세스 스트레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0기가랑 70기가 메가파스칼을 보게 되겠죠. 이거를 등가로 바꿨을 때는 스트레스는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인은 동일하겠죠. 여기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다시 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는 실제 우리 배선 형태와 동일한 리얼 지오메트리를 모델링을 했고 또 하나는 추가적인 어떤 지오메트리를 수정한 형태의 상세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실제 모델링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폼 미세스가 결과가 나옴을 알수 있죠. 그리고 형상을 수정한 케이스에는 값이 일부 변화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등가 모델과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 FEA 결과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리액션 포스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요 실제 상세 모델링으로 했을 때의 리액션 포스를 보면 566 뉴턴이 나옴을 알수 있고요. 등가 모델을 했는데 동일한 스트레인을 걸었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566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자, 리액션 포스는 기본적으로 응력 곱하기 단면적인데 단면적은 우리가 폭이 5mm짜리 플레이트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5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113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113 메가파스칼 곱하기 5가 되면 그두 개를 해보면 566 뉴턴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각세 개의 부분에서의 서로 다른 응력값이 나올 거고 그 응력값에 면적, 즉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들을 곱하고 그 총합을 하면 리액션 포스가 될 텐데 그게 정확하게 566 뉴턴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썸모델링을 할때 가장 중요한 변경점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링에서의 변경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썸모델링에서 모델링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Edit Attribute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Edit Attribute에서 썸모델링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모델의 ODB 파일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썸모델링을 모델링하는 중에는 불필요한 글로벌 모델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썸모델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다 날리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상세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모델과 연결된 부위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부위는 우리가 other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other 중에 썸모델을 선택을 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 모델, 즉 글로벌 모델이 우리 같은 경우는 plate니까 plane stress니까 1, 2, 3을 지정해서 x, y,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모든 degree of freedom을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글로벌 모델에서 스텝 1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스텝 1에 해당되는 결과를 받아올 겁니다. 스케일은 그대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톨러런스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바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톨러런스를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디폴트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직접 볼까요? 자, 썸모델링 결과를 바로 볼 텐데요. 첫 번째 창은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상세한 모델링을 처음 글로벌 모델부터 디테일하게 모델링한 결과입니다. 즉, 세 가지 종류의 섹션으로 구성된 플레이트를 구성을 했고요. 가운데는 스티퍼한 재질이고, 양 사이드는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글로벌 모델을 만들면 그게 이제 첫 번째 M2 글로벌이란 모델인데요. 이때 우리가 0.1%의 스트레인을 주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썸모델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썸모델링은 우리의 일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있던 형상을 그대로 살려서 하면, 즉 글로벌 모델은 대략적인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 문제를 풀고 그중에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실제 리얼한 지오메트리를 살렸을 때 원래 전체를 다 살렸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결과를 보면 폼 미셋으로 보면 1.999, 1.999 곱하기 10의 2승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첫 번째는 우리가 200기가 파스칼에 0.1% 스트레인 문제를 풀었으니까 200메가 파스칼 그죠? 그리고 양옆은 우리가 70기가 파스칼의 알루미늄 계열을 썼으니까 70메가 파스칼이 나와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그마는 2 곱하기 엡실론, 엡실론은 0.1. 그 다음에 2는 우리가 70기가 파스칼과 200기가 파스칼이니까 그러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형상을 수정한 경우를 썸모델링한 경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스티프한 재질은 그대로 놔두고 좀더 소프트한 영역에 작은 홀을 만든 형상 변경을 주었습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 부위는 약간
값이 바뀌긴 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음을 알수 있죠. 하지만 소프트한 재질 자체의 주변은 응력들이 크게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 알루미늄 부위가 200기가파스칼 대비 70기가파스칼로 소프트하지만 이 홀에 의해서 응력장도 바뀌고 당연히 경계 부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일부 변화가 있음을 알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알루미늄 계열 70기가 아니라 좀더 소프트한 메탈, 뭐 예를 들어서 7기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스틸에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스티프니스를 담당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요 홀을 뚫는 행위 자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필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썸모델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오메트리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에큐러시를 확보한 상태에서 결과물을 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썸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모델의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에딧 애트리뷰트를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리스타트 썸모델이 나오죠. 이때 썸모델을 클릭하고 읽어드릴 결과 파일을 지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는 우리가 글로벌 모델을 m2 글로벌이라고 했죠. 즉 m2-global.odb 이라는 결과 파일이 있을 텐데요. 그 결과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해 놓으면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읽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글로벌 모델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즉 길쭉한 플레이트 형상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관심 있는 영역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를 하는데, 이탑 라인과 바텀 라인은 글로벌 모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글로벌에 있는 노드 아래에 있는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값을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입히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언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에딧을 해서 한번 보면요. 네.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할 때,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할때 우리가 other를 선택을 한 다음에 submodel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임의로 한 영역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degree of freedom을 지정을 해주고 global step을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를 default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top 9이죠. top 9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보면, 네. Degree of Freedom은 X, Y, 그 다음에 Rotation 세 가지를 모두 선택을 했고, Global Step은 글로벌 모델 자체가 스텝 1만으로 완료됐으니까 마지막 스텝에 해당되는 1을 선택을 했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썸모델의 속성을 바꿨고, 그 다음에 Boundary Condition 중에 글로벌 모델과 연결된 부위를 글로벌 모델의 특정 결과 값을 지정을 해서 그 결과값으로부터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특별한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지만 이 썸모델링에서 추가를 해서 어떤 로드를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것만 서머리를 해보면, 글로벌 모델이 매우 조잡한 메쉬를 사용하고 단순화된 지오메트리를 사용한 것 대비 썸모델링은 매우 파이너 메쉬를 사용하고 좀더 복잡한 실제 형상에 가까운 지오메트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에? 특정 부위에. 그럴 때 우리가 썸모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썸모델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글로벌 모델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날리고 자기가 필요한 영역만 살리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글로벌 좌표에서 글로벌 모델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지오메트리의 변화라든가 물성의 변화 또는 메쉬의 변화 등, 그 다음에 스텝의 변화, 그 다음에 어넬스 방법의 변화 등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썸모델링은 단순히 글로벌 모델에서 파단면,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된 그 파단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만을 읽어오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약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또 다른 어넬시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모델링의 좋은 사례로는 어떤 특정
전체 구조물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의 구조물이 전체 글로벌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스트레스 필드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치는, 즉 매우 소프트한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마이너한 작은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령 메탈 구조물 내에 어떤 로버의 구조물 물성의 변화, 아니면 차량 충돌 문제에서의 안에 부속품, 소프트한 부속품의 일부의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즉뭐 운전자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내부의 어떤 특정 부위의 부속품 시뮬레이션 등에도 활용이 될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